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자,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와 성도와 신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기도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가 사도 열두 제자를 사도거든요. 또 바울이 사도라고 다 하는데 소스데네는 이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소스데네를 읽으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다면 지금도 영적으로 사도급이 있다고. 사도급. 똑같은 목사에도 사도급 목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스데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엔드거든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급이 있고 성도급이 있고 신자급이 있어요.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 사도급 최고급이죠. 그 다음에 성도급. 성도는 거룩할 성자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신자, 믿는 사람. 믿어도 이제 거룩해진 사람이 있고 사도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급. 이해가 되세요? 또 크게 보면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신령한 자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고린도에게 믿긴 믿어 육신에 속하냐. 그래서 제가 애국 광야 가난 항상 그거 있잖아요. 신령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누가 더 있냐, 인물을 잘났냐, 능력이 있느냐 그걸 따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중심 잘들 중심 보는데 영적인 급수가 사도급이냐 성도급이냐 신자급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목사도 급수가 신자급 있고 집사도 사도급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빌립 세대반은 사도급이에요. 집사지만 이걸 정확히 명확히 알아야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될까? 사도급이 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분별 못 해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짬뽕이 되고 혼동이 되고 뭐 딱 명확하게 분별돼야지 그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사도고 적게 하면 신자도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감정에 치우쳐갖고 악쓰고 해도 배우고 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한 것 같아도 나는 교회가 시끄러워 만든다고 봐. 뜨거워야지. 시끄러운 거 뜨거운 거 달라요. 시끄러 싸먹어 막 통성하고 별거 다 해. 근데 가슴은 뜨겁지 않아. 조용해도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불덩어리, 불덩어리. 이해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본질 회복 운동한다. 본질 뭘 어떻게 본질 회복이냐고. 본질이 제가 12제자, 70제자들이 병 귀신 쫓았으면 예수님이 친히 만든 제자 그게 진짜거든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가.
숫자 많이 모이면 그들이 대장되고 총이 안 되고 끌고 가버려. 옥석을 옥과 석인데 무엇이 옥인지 돌인지 섞어져 버렸어. 진짜 선교사들 개척기 한 사람 옥이 있어요. 근데 붙여 갖고 있어. 지금 세상은 일단 예, 물량주의, 기복주의에 대해서 돈이 많고 건물 크고 수가 많으면 예,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버립니다. 교회가 정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는 투표수 싸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세속화 된 거죠. 진짜로 골라야 된대. 옥이 전부 총회장만 되면 본질이 보고 필요 없어요. 근데 석이 돌이 총회장에 앉아있어. 그리고 진짜 옥이 붙여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 변질되는 거지. 변질되고 잘못됐는데 잘못된지도 몰라. 이게 문제. 본질이 뭐냐. 어떻게 본질을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사도 최고 열두지자 최고 열심히 사도고 두 번째고 성도고 신자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성경은 성경에 맺기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증거해줘야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 기도했어요.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신자입니까? 그때 감동이 왔어요. 성막론이 감동. 성막론이네. 그러고 성막론까지 내가 풀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저는 가만히 항상 이 설교 강의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강의를 중요하다 봐요. 설교는 한절 내가 꼭 많이 잘 붙이고 그때그때 해갖고 설교가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강의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논리가 제가 이론이 분명하고. 대학교 1학년 되고 대학 강의 다 교수가 가끔 그러면 그 어디라도 그것은 전부 인정을 돼야 되는 그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내 나름대로는 내가 본질 해보고 해야 됐다. 종교 개혁했다. 기도 많이 하고 불 붙으면 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불 떼어지면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지정가 있거든요. 지적으로 알고 정 뜨겁고 의지가 행동해야 되는데 지는 없어. 말씀이 정확히 무시 없어. 불덩어리만 있어. 이단들이 더 뜨겁고 더 열심히 부려요. 예, 이론 논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맥이 없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가 정확하게 자기가 영적인 것도 뭐 보고 듣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어째서 어쨌다는 논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 돼야 된다고. 이론, 논리. 그러면 지적인 사람이나 학적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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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공감을 이루면 그것이 꾸준히 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도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것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변해 바꿔져 버려. 그 저 나름대로는 성경도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데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것이 근데 이 해석만 하고 주석 보고 책을 많이 봐. 근데 자기가 만난 거 없어. 나무 얘기만 해. 이게 문제라. 그럼 어떻게 된가 논리가 없어. 그 지금 이제 제가 가만히 난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방금 다른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난 지금 이게 은혜요. 이 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 고린도서 1장 해갔던 사도 얘기 나온 거에 한 번 벽이 또 나와요. 나 진짜. 아멘. 그러면 나는 감사할까 안 할까? 이제 한번 배워 고린도서 1장 나온 거 봐. 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저 때마다요, 아, 주님 이거 하라구나. 이게요, 1분 전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본문 권서 14장을 갖고 왔거든요. 14장. 예언에 대해서 하려고. 예언에 대해서 지금 박금사 지금 뭐 지금 예언 얘기하고 이제 간지. 아니 갑자기 박금사가 아 식사하는지 저는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들 믿어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갑자기 박금사 간지고 시키라고 하네. 식사하는데 아, 금방 간지고 할게. 목사님 그분 진작 해야지 이제 하면 어떻게 나 어떻게 라고 그냥 막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몰라 금방 감동이 오네. 진짜 그냥 그벽 적더라고. 그 이제 그 고인서 14장 가지고 여러분 마치려고 했는데 여기 가서 딱 한 게 사도성도 신자라네 또. 사도성도 고인서 1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1장 또 나오네. 맞아 안 맞아? 야 나 이럴 때마다 뭉클해. 저는 똑똑하고 잘난 거 없어요. 근데 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뭐 다른 분들 저 신비하다. 뭐 자기 하나님 만든 거? 그러면 당신 나이 뭐라고 몇 번 본다니까. 어? 지난번에 그 시편 102편 얘기했잖아요. 어? 4월 11일 날 11일 날 쳐온 거 이건 큰일 났네. 밤잠을 좀 그 시편 102편이 그 내용이 밤새 부엉이가 잠 못 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102편을 내가 내 방은 4층이고 이제 2층에서 하는데 한 번에 102편 또 나오네. 한 번편 나와.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요. 이 레마라는 건 그때 주신 말씀해야 되거든요. 종은 주인의 말인데 주인 말하고 지 얘기하니까 내 말 좀 해야. 근데 주인의 음성 못 들어. 레마가 없어. 이게 지 얘기였게. 야, 내 말 좀 종이 그러면 주인께 지성서 못 들어간 사람 뭐 아무튼 안 아프려. 야, 희한하게 감동이 그때 감동은 그대로 돼버려. 그 여기서 아니 세상에 1분지 2분 전에 아이 사도성도 신자 이게 딱 떠오르는 게 한 번 이렇게 그 일단 적었죠. 사도성 신자 이제 적었잖아요. 야, 해놓고 한 번 이렇게 권수 입장에 나오네. 그럼 이게 하나의 음성이 아니야. 자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자 사도성도 신자 이봐요. 왜 이게 중요냐? 누가 사도급? 그 소스 내가 사도라. 12장인데 사도네. 와 사도급 목사가 있구나. 성도 신자 딱 나와있죠. 성경 맥 그대로 갖고 설명해야지 다른 자기 얘기만 돼요. 그럼 이제 물어봐. 그럼 누가 사도요? 뭐 누가 사도냐고. 성막내 있다고 그런 거야.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이게 딱 하는데 한 사람이요 내가 본 설교를 자고 사도님 그림 그렸어. 그 사람 또 신령한 사람이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설교기 그림 그렸다는 내가. 야 그럼 내가 말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맞았다. 이게 팔복도 팔복이다 보니 어? 8단계 신앙이 있네. 신의 성품 8단계. 아 팔복이 10년간 애통 올라갔고 팔복 이제 의를 빗박 바닥 이게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3박자 쪽으로 가니까 너무 낮아. 더 깊은 팔복이 있는데. 그 나 혼자 이걸 받았나 했더니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개경이 열린 분이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팔복에 8단계가 있대. 나는 마음이 참 감사하대. 왜 8단계가 제일 핍박이거든요. 제일 위에가 4단계 의뢰에서 목마른 자고. 그러니까 그럼 핍박의 시작하고 죽는 거 최고인데 그쪽 하고 맨 축복 기복을 하니까 기독교가 낮아본 거 수준이 낮아본 거예요. 지금 제자는 다 죽었는데 죽은 게 있는데 내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도 받았구나. 좀 서론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어쨌든 연계가 잘 제가 말한 것은요. 저는 항상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 내 설교 좀 많이 들으고 뭐
우리 산모는 어제 당신 그 말대로 하게 막 그래요. 아니 나는 진짜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내가 뭐 하나님만 평가하겠지만 그런 자부심 없으면 못 오죠. 너무 그 너무 쳐다보고 있고 아니 나는요 내가 최고 1등이라는 건 그거 아니고 하나님 평가지만 내게 주는 개혁이에요. 팔복 8단계 여기 사도 성도 신자 이건 그리고 애국 강의 조금 방당하잖아요. 이건 제가 매니저 특권인 거예요. 그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물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국 신령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뭐 그거 길을 안내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작게 하려고 이제 여기서 요기게요.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팔복에서 팔복에 이제 사도성도 신자에서 자 사도는 지성소 신앙이에요. 잘 아시라고. 누가 사도냐? 성도는 2급이요. 신자는 2급이요. 왜 이게 저 휴고로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래. 휴고는 몇 단계에 대한, 그게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 몇 단계? 단계를 또 얘기하고. 휴고 되려면 여기요. 이게 올라가야 돼. 지성소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러면 신자는 번제단, 십자가 피, 향단, 회개, 향단, 물두멍 통과해야 이리 들어가요. 여기 향단을 통과해야 이리 들어가고, 올라가는 길이 여기요. 물두멍 회개, 십자가 피, 회개. 그래서 이건 원죄, 자범죄. 자범죄 매일 발시 써야 돼. 원죄고. 그리고 그래도 신자야. 옷은 성령 불받아야 돼. 옷은 7째 때. 여기서 불에 12 떡상, 떡도 2개, 12개 다 먹어야 돼. 7째 때 2개, 3개가 아니고 7개 때 완전히 불 다 받아야 돼. 12개 다 먹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요한 17장. 여기 기도, 여기 향단 기도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2시간, 3시간 막 기도가 되네. 뭐 내가 기도인가 하나님 시킨 기도예요. 막. 그건 이리 들어가 버려. 시장이 찢어지면. 이게 이 영적 원리는 이거의 키예요. 그런데 신자는 믿는데 신자, 성자, 거룩한 성자, 거룩해져야 돼. 거룩, 변화돼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 말씀을 읽으면 돼. 근데 사도가 누구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찾아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참음, 사랑 오래 참음이죠. 사랑이죠. 그 다음에 표적 기사와 능력이죠. 사랑과 능력이죠. 자, 표적 기사 능력. 사도라고 하면 성경에 사도는 누구라고 딱 나와 있어요. 사도의 표된 것은 너희 가운데 오든 참음, 사랑 오래 참고. 두 번째 표적 기사와 능력. 사랑과 능력. 또 사랑과 능력. 하나는 말하자고 능력이 있어요. 성령으로 귀신주자 하는 사람이 있고 민력에 따른 표적이 있고 은사가 있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사도로 표적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요. 주님이 허락했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에 불이 없어. 피 불이 들어가 없어. 야, 여기를 올려줘야 휴고 될 거 아니냐고. 자기도 안 되는데 누구를 휴고시켜. 순이라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된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 삼마 이런 말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됩니다. 병 귀신 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풍병이 나올 때 네가 죄사모였다 참나마다 어떻게 죄 용서준가 죄 용서준 걸 보여주겠다 침상지에 들고 걸어가라 뭐 죄 병의 원인은 죄거든요 죄값은 사망의 그림자가 병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뿌리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이잖아요. 회개 죄사마다 성령 세모 성령 원것은 죄사모였다는 뜻이고 이게 성령에서 능력에서 치유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몸만 나은 것이 아니고 뿌리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요. 신부가 된다 이 말이요. 거룩이 된다 말이요. 원래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원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죄사,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라. 이거예요. 죄사.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하면 성령 선물 받으라. 회개. 최고는 회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밖에 담이에요. 죄요, 죄. 그러면 죄짓기의 원인이 뭐냐면 마귀가 해. 그럼 말씀이 범벅에 맞아. 죄만 지으면 하나님과 딱 불통에 닫아버려요. 그러면 결국 죄가 사망, 지옥, 끄고 와. 지금 병 고친 거 회개요. 금식하면 병 빨리 고쳐져요. 왜 회개가 돼? 나의 기뻐하는 금식 흉악결벌 풀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정도만 금식하면 죄 문제 해결돼요. 병 하나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은 거룩을 위해서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띵깡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을 받되 그 문제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라고. 뭐요? 회개 거룩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회개하고, 피가 오고, 불이 오고, 성령에 불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동행이 돼. 그러면 자기가 해결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 배에 귀신, 마귀가 있거든요? 악한 영은 빛이 성령에 들어오면 도망간 건데, 죄는 그대로 놔두고, 굶어. 하나님한테 띵깡 난 거요. 막 깨지라고 절라고 나 굶어 죽으라고 알아서 쉬어 뭐. 응. 내가 짜내갖고 봐주마 짜내갖고 봐줘 그런 금식 하나님은 공의하의 법도거든요 원칙이거든요 나는 너희가 자녀답게 살고 거룩하게 원한다 응? 애들이 막 응? 울고 막 띵깡 놓고 막 그럼 얘도 멧돼리 불 얘기 새끼 지가 행위를 고쳐야지 행위는 안 고치고 하나님 막 내가 짠하고 모습을 보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짠하고 막 어디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것은 거룩이고요 말씀 산 거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금식을 하면 이 육성을 딱 끊잖아요. 그러면 육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회개가 돼. 거룩해져. 그러면서 주님 만나. 저는 희한하게 우리에게 비정이 금식돼요. 금식을 해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3일씩도 오고 3일 했는데 언제 얼마 안 됐는데 금식을 해라 그래. 3일간만 할게요 그때 6일간 해라 그래. 6일간 해 하고 나면 또 보여줘 그게 이제 내 책에 나와요 그게 다 얘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또 금식을 해라 그래. 14일에서 21일이라 그래 저는 철학이 좋은데 금식이 힘들어요
일주일만 할게요. 일주일 여기도 안 응답 안 오면 14일 학교 때 일주일 된 아침에 원정의 순정의 복을 드리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게 비전이요. 그게 10년도 이쯤 계속 그렇게 해.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오고. 그렇게 하면 보여주고 들려준 거, 그것이 배운 것이 비전이요. 그 꿈이요. 그럼 그들의 약속이 꽃이 그대로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고, 응답받고, 교제하고, 거룩을 해야 되는데, 금식이 긴데, 추석 때, 설 때는 아예 금식은 날이야. 그, 뭐, 신만 갖고 놓고 좋다, 잘 됐다. 그래갖고 주님 만나고, 응답은 안 받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 더고 해봐야, 걷더라. 그 마귀를 못 이겨. 그리고, 고통만 느껴. 얼마나 답답한지, 병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금식 오고, 영이 열리고, 피 들어오고, 불 들어오고, 쫓이고. 그게 이제 책 쭉 보면 그런 얘기 쭉 많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오면 금식 오면 보여줘. 보여주면 꼭 그대로 돼.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해봐. 할렐루야. 그걸 뛰어넘어야지, 연기가. 아니, 휴거되고, 신부되고, 복받고, 내가 금식해갖고, 내 자녀가 불리고, 남편이 불리고, 사회 불린다면, 왜 그건 못해요? 금식하면요, 건강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많이 먹어서 병이요, 지금. 사실은. 금식보다도 건강 회복이 돼요. 지금 우리 농약 성분 모든 거 있거든요, 음식물에. 근데 안 빠져요. 금식하면 독이 싹 빠져나가 버려. 3일간만 더 금식해봐. 그리고 보호식을 잘해. 보호식도 중요해. 밥 먹으면 안 돼요. 3일이면 3일간 죽음 먹어야 돼. 그리고 나면 실력,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요. 금식하면. 얼굴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어? 예. 얼굴이 맑아져. 나이가 먹어도 안 느껴보여. 할렐루야. 금식을, 그러니까 중병 걸면 금식 좀 해야 되는데, 금식은 안 하고, 죄 덩어리 갖고 왔고, 단단하고, 그냥 머리 밀고 있으면 어째란 말이요, 그거.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내가 쫓으냐고, 귀신 병은요, 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지 에너지고 먹이에요. 죄를 지으면 금식에 밥 준 거요, 진짜요. 그 금식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악한 귀신이 갈비식이 바깥이야, 진짜 봤어. 진짜 뱀 나왔더라고. 가고, 이러고, 무서워. 내 영이 자랐잖아요. 영싸움인데. 그러니까, 회개는 금식이고, 능력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죄주여, 죄주여, 막, 막 뜨거운 불이 와. 기도를 하고, 불 받고, 뜨거워져갖고, 그러는데, 아, 요즘에 진짜 내가 말을 듣는, 막 뜨거워져갖고, 불덩어리 와, 진짜. 그 내가, 야, 아니, 왜 이렇게 목마른 건 아닌데, 왜 몸이 이렇게 가슴 막 부분이 불이 타지? 며칠 동안 막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 내가 이제 물어봤어. 저 신령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불이 붙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손에 가요. 빨간 불이 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래갖고 빨간 귀신 나가. 이번에도 아주 센 귀신이 깡! 아이고 나가. 귀신 나가면서 나간다고. 좀 정신, 제일 노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안 났습니다. 엠마는 안 나서. 근데 그런 귀신이 센 귀신이라고. 그 나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슴에 불이 타니까 추운 겨울에 그 눈 올 때 그 찬바람 있잖아. 그런 바람을 쐬고 싶고요. 후, 시원해.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된 게 나는 지금 42년 동안 목숨 걸 살았잖아요. 오직 기도만 하고. 그런데 내가요, 어떤 게 막 쭉 생겨. 감사, 정말. 이게 저는 이거 직업이니까 해야 돼. 여러분한테 당연한 거 얘기는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자랑을 듣지 마시고. 금식 오고, 이게 능력은 부르짖는 기도고, 회개는 금식. 두 개 겸해야 돼. 금식 했다가, 부르짖고 했다가, 기도 했다가 계속
그때 방언을 와시라시 막 임재고 그러면서 보면 아이고 뭐 귀신 다 쫓아가고 병 다 낫고 복이 오고 보여주는 데고 안 쓰고 병이 났으면요 헌금이 나와요 정말로 희한하게 아 병이 났은데 났은데 그러니까 났으면 납니다 자기들이 거의 헌금 나 그 헌금 별로 설계 안 하잖아요 진짜 거의 우리 안 해 그래도 정말 불치병 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목회로서 당연한 건데 여러분은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불 받고 적어도 최소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 영적으로 이깁니다. 3시간 못 하면 안 돼. 비행기 같으면 떠야 되는데 낫겠다고 부딪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게. 그러게 되면 사도급이 된 거예요. 사도급 병 귀신 쫓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자 예레미야 33장에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여줬잖아요 그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대로 된다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경쾌 행복한 거예요 아, 나는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거 목회가 하수예요 고수지 아니 고수라면 그냥 아니 이런 말 하면 좋겠지만 이 산보를 즐기잖아요 그래 경쾌하지 저 여기 온 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그 차 타고 오면서 거의 그 시간 동안에 80분을 계속 거의 기도만 했어 기도 그래 그리고 오면서 우리 오징성도 내가 전화했잖아 오늘 아침에 전화했잖아 아니 막 울어 막 울어 어떻게 전화했어요 그 어디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그냥 차 속에 오면서 그냥 이런 귀신하고 막 뒤쫓이고 나갖고 이제 아유 좀 살겠다 하고 그 차 속에 오면서 이 귀신 쫓이고 좋지 않아요 이게 뭐 거기서 근데 이제 다행히 옆에서 이제 또 박사가 도와주잖아요 어디 있네 없네 그거 뭐죠 재밌을까 없을까 신발하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 오늘 저녁이 지금 끝나고 지난번 11시 가면서 또 기도 한숨 자고 그거 목요일 새벽에 내가 인도해버려 아 가니까 3시요 그 기도 좀 하고 또 다시 인도해보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내가 인도 갔거든요 내일 새벽에 내가 인도해보러 좋고 안 좋고 아침에 차 타고 오면 기도하고 오후에 계속 기도하고 안수 다 해주고 또 가고 오 마 너무 좋네 재밌어 없어 난 재밌어요 저는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해 뭘 고생해 잘 먹고 잘 살면서 뭔 고생해. 이왕이 할 바에는 그렇게 해버립시다. 아멘. 내 얘기에서 내 높인 거 아니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응답이 오고 불이 오고 역사가 나고 복이 오고 아니 병을 낳고 고쭙게 생긴 사람 치료 오면요. 캬 살려서 좋고 역사가 나고 근데 실제 너무나 감사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야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나는 사도급인지 뭐 그 몰라. 아 사도에 표된 것은 고린도 12장 12절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는 능력이네. 그 뭐 야 목회자에게 싸울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참음과 사랑이거든요. 표적 기사 능력이잖아요. 사랑과 능력 사도급이죠. 그건 신부되잖아요. 아 귀신 쫓이고 병 고치고 역사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아니 두 명으로 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별일 다 겪었어요 한때는요 아니 10년 만에 1000명 이상 막 되니까 우리 동기들이 와갖고 1등이래 우리 당신들 전체에서 막 떴어요 그래갖고 막 3000명 4000명 막 하고 3세 모이고 한참 20년 전에
근데 그 후로 이제 WC하고 막 접하고 이러고 그러게 해갖고 내가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이긴다. 이긴다. 그게 이제 누가 그랬잖아. 삼관왕이라고. 우리 삼관왕 이렇게 WC하고 주사파 전권사하고 대면을 싸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래갖고 눈물이 어서 뜨고 이래갖고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요. 내가 그랬죠. 2018년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수렁에 빠졌다. 저거 나서. 그때 코로나 도는데 시험 도는데 수렁에 빠졌다. 왜 그런 꿈을 꾸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뭔데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그랬더라고. 걔 뭔데 사람이 좋아하냐고 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 그 유튜브 뜰지 몰라. 유튜브 떠가지고 막 지성진 세워주고 이렇게 해갖고 역사가 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마음 편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부흥시켰나 보다. 이제 막 역사가 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큰 교회 정교들은 하나님 보는 길만 가면.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참 나를 따라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가능한데 설교 가능 안 오고 안 하고 결락했거든요. 근데 다 나오네. 나와가지고 오는데 이게 하나님께 본질해 보기라. 그 많이 보여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게 전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이루어지고 있어. 아니 우리 마경이 전서가 옆에 교회 갖고 뭐 예림 모장 일적이었고 뭐 공의 정의 한 사람이라고 울고 그다음에 박금수인은 또 박은희를 내가 보냈다고 또막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럴 자격은 없어. 전하라. 내가 근데 제일 마음에 든 것이 자식과의 모세 천국에서 보고 모세를 만난가 모세를 찾으면가 된다. 사실 그런 모세가 아론을 만나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론을 대우주라고 사정할 수도 없고. 아, 모세다고 아론 되고 싶지. 근데 그게 맞고 내가 진짜 모세라고 아론이 만들어질 것이고 아론이 안 돼. 아니 모세답지도 내가 아론 되고 뭐 있냐고. 그 모세 못된거 그래서 내 책임이요. 뭔말 알겠어요? 아 이거 내 책임이구나. 모세 다음 할 것이 아직은 내가 모세가 못된것 같아. 교회가 아직 안 떠, 못, 안 떴어. 조금씩 밖에 부응한데 아버지, 모세를 만들어 주세요. 아멘. 아직은 모세 아니요. 솔직히 아니요. 모세 되고 싶어, 환장. 근데 모세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근데 요즘에 희망을 가져요. 내 얘기를, 자랑 듣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또 1시에 일어났거든요. 1시에 일어났고 5시간, 4시간 기도가 된다? 그거 새벽에 맞추고 이러온다? 절대 못 됩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끝나니까 그전에는요 저런 몸이 막못 견뎌 죽어요. 몸은 피곤하고 나이 먹은 게안 되더라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저래 됐거든요. 안돼 이런 몸뚱아리가. 뭐못 견뎌요. 근데 한두 달 전부터 감사한 것이 되어줘요. 오메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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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내가 무슨 말 알겠어요? 저는 못올 때는 못 했다고 솔직히 말해요.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죽었는데 안 된대. 몸이 못 견뎌 나이 먹으면. 아 근데 1시에 일어났고 5시까지 잠도 안 오고 멀뚱멀뚱해갖고 힘이 참 나. 불이 와버렸어. 여러분 나 기도해 줄게. 아 어떤 때는 아꼭 주일 밤에 주일날 제일로 힘들잖아요. 피곤한데 한숨 딱 자고 나기 12시 딱 깨네. 그딱 나오기 그날 진짜 5시간 촥 기도가 막 되는 거야. 혼자 되는구나. 그건 내가 성령이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요즘에 힘이 나버려 그냥 너무 좋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나 기도 많이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행복이에요. 뭘 행복한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불이 나고 병이 났고 피가 나고. 그럼 사도로 모세가 이제 모세로 해놓고 모세를 만드시냐고 내가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나 같은 거 선택해갖고 주님도 속 많이 산 거죠. 미안해, 예수님 미안해요. 죄송하고 진실로. 내가 내 자신이 실망되고요. 막 속이 상하고요. 내가 미웠고요.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런 적이 많아.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게 있어요. 근데 주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또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돼요. 막 믿음도 없어요. 뭐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없어. 그냥 근심 있고 염려돼. 그러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에요.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더 똑똑한 사람 많아. 가장 연약한 자 쓰신다. 아멘이죠. 부족한 자 쓰신다. 투명으로 방해해서 개척이었고. 그게 우리 성도한테 그래. 백만계고 모세고 루터고 믿어주고 안 믿어 떠나서 한마디를 할수 있다. 42년 동안 난안 변했다. 42년 동안 반드시 갔다. 백만이고 뭐지, 그건 하나님 보실이고, 나는 내할 일은 해야지. 내가 아니 42년 내가 여름에 휴가 한번안 가고 맨날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다면 아니 내가 앞에 큰 기회 되고 그건 모르겠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지. 아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난안 오고 뭐뻥 지금 뭐 뜬구름 자는 얘기 보면 쓰고 있어요. 성이다. 성실. 자기 자신에게 깨끗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뻥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뭐, 홀리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내가 실수한 거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 42년이 쉽냐고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름에 8월 첫째 주간에 우리 배우, 예배당 목사님이 다한 주간 휴가인데, 목사님 휴가 가서 뭐 새벽 예배 자기 누가 들고 나는요 유튜브 성도가 있잖아 들어주잖아요. 근데 나는 행복하거든요. 나 교회 안 살아요. 4층 방에 올라가는데 아왜 밖에서 왔다 갔다 물론 불편하지. 너무 좋은데 좋아 안 좋아? 이게 나는요 우리 방이 집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예배당이 교육관이 3,000평이에요. 땅이 3,000평이고 내 집은 3,000평 집이요. 아메잖아요. 3,000평이면 큰 거예요. 3,000평 집 살아. 이건희장 집 200평이란 뭐. 나는 3,000평 살고 있는데. 좋아, 안 좋아? 좋죠? 소감이 너무 길게 했네. 끝.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나이다. 아멘.